조지 뮬러처럼 주만 바라보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25편 5절.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의 영혼은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그의 몸은 간절히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다윗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믿음의 진보를 갈망한다면 시험받기를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역경을 통해서 믿음은 자랍니다. 자연적인 상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엮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물 흐르듯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적 흐름 가운데 소원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영원한 실체적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소위 중생 이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범인들은 물론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한 분과만 교제하는 데서 그분만 의지하는 데서 물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소망한다면 당연히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내 몸과 가족, 사역, 사업 등등에서 믿음이 더욱 시험을 받는다고 여겨질 때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가능성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경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자들은 믿음의 시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쉽게 회피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급작스레 멈추게 하실 때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시선을 다시 그분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역경이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습니다. 역경을 믿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마다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주님과 다시 눈 맞추기를 시도하게 되니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이나 환경,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의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언가 필요로 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도움받고 공급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환경이나 타인으로부터의 돌봄, 과거의 도움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거하십시오. 이 단순한 신뢰가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불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신뢰라는 단어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인생들은 될 듯 될 듯 하다가 결국 되지 않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될 듯 될 듯 하다가 결국 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삶과 단절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되지 않을 듯이 보이지만 결국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비록 실수 많은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만 매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습니다. 나 역시 세상에서 풀리며 하나님께는 매인 인생을 살려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역경과 환난에서 그저 도피만 하려는 자연적 습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당신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으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당신 안에서 굳은 믿음의 전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 입에서도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귀하도다 라는 고백이 매일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오직 당신으로만 기뻐하며 유일한 청중이신 당신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